안녕하십니까. 청교도 천일보문제 99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아미타불공기도 진원관공, 변식진원, 시감노수 진원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법요집 464페이지 일자수린관 진원, 유해진원, 운신공양 진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는 일자수린관 진원인데요. 일자수련관진은 옴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반드시 신성하고 신성하게 밝히겠나이다. 우리가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몸은 다함이 없고 또 지혜도 역시 다함이 없다. 색이 다함이 없는 이것이 바로 자기의 마음이요, 심식이 일체 선한 능력을 분별을 해서 나아가 마음을 펼쳐 운영하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지혜 작용이다 라고 했는데, 지혜로운 마음에는요 무죄 복무 순이기요 정멸 성중이라 망문 맥이니라. 죄와 복이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나니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묻고 찾지 말라 하셨는데, 다음은 음식이 진리의 저주로 변해서 바다와 같이 널리 공급하는 진원이고요.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진리를 풍요로이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유해 진원인데요. 유해진은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밤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밤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밤 원만하게 우치신 부처님의 진리 깨쳐 반드시 밝히겠나이다. 약용몇불 수시견성이라. 약불견성하고 연불송경 지게지대하여도 영무이천이라. 만일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성을 보아야 할 것이여늘, 만약 자기의 성품을 보지도 못하고 연불을 하거나 경전을 독성하거나 제를 올리거나 계를 지내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고요. 이제 다음은 아미타 부처님과 권속들께서 스스로 공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물론 만족할 수 있는 공양이 되기를 바라는 운심공양 진원인데요. 운심공양 진원 원차향공변법계 보공무진 삼보회 자비수공증선근 영법주세 부른 향기로운 이공양이 온법계에 들어와이. 다함없는 삼보님의 만족하신 공양되고 자비로서 받는 공양선근들이 늘어나며 바른 진리 오래도록 부처 은혜 갚으리다. 라마설바다타 이제 방미세바 모게베약설바다카 몸마하나제 하라헴마몸마하나 감사바하 일체번뇌 소멸하고 걸림없는 자유자지 바른 진리 터득하신 일체 모든 깨달으신 분들의 가르침에 귀히하이며 반 뜻이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우치하고 몽매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라고 하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한 도리는 바르지 못하고 이치를 거역하면서도 요행과 욕심을 구하는데
그를 가엾이 여기어서 올바른 인과의 이치를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도 않거니와 또한 마음이 철통같이 막혀서 열리지를 않는구나 했는데요. 오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양 올리는 일자수림 관지는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좋은 마음을 지니기를 바란 유해진은 또 만족하는 공양이 되기를 바라는 운심공양 진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시야 심작불이요 시야 심견불이니라나 내 마음이 부처를 만들고 내 마음이 부처를 보느니라. 걸림없이 자유자재한 부처님의 바른 진리 깨우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교도 천일법문 제9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